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이크형이에요. 오늘 46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육식공룡 한 마리가 보이더군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시아모 티란누스입니다. 시아모 티란누스는 중생 대 백악기 때 아시아에 살았던 공룡으로 이 공룡이 발견된 장소는 태국 동북부 이산지역에 위치한 콘켄의 사오코아층입니다. 사오코아층은 백악기 당시엔 열대기후에 구불구불한 강이 있었고 주변에는 열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범람한 환경이었습니다. 시아모 티란누스의 길이는 자동차 한 대보다 더 긴 길이, 높이는 으른 키보다 높은 높이, 무게는 작은 트럭 한 대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입니다. 시아모 티란누스의 뜻은 시암의 폭군이란 뜻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공룡은 태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태국의 옛 이름인 시암과 폭군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시아모 티란누스의 화석 보존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공룡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아모 티란누스를 원시적인 티라노사우루스 상과로 분류해 티라노사우루스류가 아시아에서 아주 일찍 등장했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아모 티라누스의 엉덩이뼈 등의 몇몇 뼈의 형태가 티라노사우루스류 수강류의 형태와 많이 다르다는 연구가 나와 알로사우루스과 신랍토르스과 등 여러 분류군에 들어가다 현재는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의 일원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아모 티라누스 화석들이 나와서 어디에 속한 공룡인지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라야겠네요. 시아모 티라누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다리와 팔, 긴 꼬리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일반적인 육식공룡 모습이지만 화석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상세한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 1원으로 분류된 상태를 고려해 시아모 티라누스는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와 비슷한 모습의 육식공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아모 티라누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시아모 티라누스는 육식공룡으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날카로운 이빨과 달릴 수 있는 두 다리를 사용해 먹이를 쫓아 사냥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아모 티라누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